아렌트라는 독일 출생의 저자가 쓴 것인데요. 실존주의 철학자, 철학의 거장이죠. 하이데거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분입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이제 1906년생인데 이제 2차 세전 때 나치 친위대로 유럽의 각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제 독일이 항복한 이후에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도망치고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짜 이름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교에 숨어 지내다가 결국 체포됩니다. 1960년 5월에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괴물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을 뿐이다. 얘기합니다. 나는 시대 오류의 희생자일 뿐이다. 당시 나치 독일은 특히 독일 사람 중에 나치들은 유태인을 문제사라고, 저들은 문자라고,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무언가로 봤습니다. 악의 평범성,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때에 비로소 자복하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비로소 삶의 일상을 벗어나서 주님께 눈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성공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고 화려함도 아니고 정의 실현도 아니고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목숨 걸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고동환 목사님 먼저 은퇴패 목사 은퇴패를 우리 노회장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자리가 좀 협소해서 노회장님 앞으로 좀 여기서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주 보시기. 목사 은퇴패 광민교회 고동환 목사. 목사님은 투철한 소명감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성실히 봉사하며 성심성의껏 헌신하여 모든 노회원들의 모범이 되는 분으로 은퇴하게 됨을 축하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주시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주 2022년 10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내 노회장 박희용 대동. 우리 꽃다발은 우리 사모님께 먼저 꽃다발 노회장님이 사모님. 우리 최동주 목사님. 목사 은퇴패 최은기 목사. 목사님은 투철한 소명감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성실히 봉사하며 성심성의껏 헌신하여 모든 노회원들의 모범이 되는 분으로 은퇴하게 됨을 축하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이하 동문 대한예수장로회 평양교회 노회장 박희용. 이제 노회원들을 향하여 한번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한번 더 인사하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돈 목사님이 정년을 맞이해서 은퇴하시는 이 마당에 짧게 축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사 또는 목회를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42.19m를 달리는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저는 좀 한 단계 높여서 철인 3종 경기에 비유하고 싶어요. 마라톤뿐만 아니라 수영도 해야 되고
또 사이클도 타야 되고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바이애슬론처럼 스키도 타고 사격도 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간절하게 하시며 애타게 하시며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노교통하시니 모든 것이 달라지고 무너진 팬데믹 시대에 상한 심령, 거룩한 영성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노회를 세우고 한국교회와 세상을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노회원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또한 이 평양노회와 성노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장학순서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명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3학년 성명 임서연 장학금 금 100만원 위 학생은 세터민 신학도로서 선지동산에서 모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나라와 민족과 북한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학업에 열중함으로 노회와 본 장학위원회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소정의 장학금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10월 18일 대한예수장로회 평양로회 노회장 박희용 장로 장학위원장 김동국 목사 대독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속회 수유제일교회 최문호 장로 장로님께서는 본노회 소속 장로로 임직한 지 25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봉사하였기에 본 평양노회 제197회기 정기노회를 맞아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2년 10월 18일 대한예술장로회 평양노회 노회장 박희용 대동 우리 수유절교회 담임 목사님 꽃다발 전해주시고 같이 사진 촬영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독일 루드비스부르크 노예하고 우리 교류하는 가운데 우리 신학생 미카 학생이 와서 지금 6개월간 우리 평양노회와 관련해서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 외빈 인사가 있으신데요. 먼저 김재노예 노예 우리 노회에서 오신 노회장님이신 김전회 잠깐 나오셔서 우리 김전회 임원들 나오셔서 이 시간 잠깐 그러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셔서 올라오세요. 예, 새벽 일찍 평양까지 갈 요량으로 열심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노회는 37개 교회, 한 개 시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노회인데 북한은 물론이지만 저 남쪽까지도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또 협조해 주셔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올라온 분들은 또 다른 노회에 인사하러 가서 제가 혼자 나오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실 교회가 있으면 노회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저희들이 이렇게 노회 전체
인원을 수용하기엔 너무 좁은 교회인데 이렇게 오시게 된 것에 관해서 잠깐만 한 1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회를 개최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좁은 공간에 불편하게 모시게 된 것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노회 개최를 하는 의미를 한 세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로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교회는 64년 전에 세워진 교회이고요. 1984년 3월부터 88년 3월까지 다섯 번 노회를 저희 교회에서 치렀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소개를 해주셨을 때는 네, 제가 제대로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네, 최혜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님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죠? 이렇게 고백했던 이 곡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통을 당하여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하신 노회장님 또 본회장님 임원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